네, 광복절 휴일인데 잘 지내시나요? 저는 지금 대구를 가고 있습니다. 대구에 한동안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다리 수술이 잘못돼서 심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영혼입니다. 그래서 전화상으로 통화는 많이 했지만 직접 만나서 기도도 좀 해주고 지금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도 너무 많고 해서 따돌거려서 다시금 재수술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고 돌아오려고 합니다. 연휴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 아이들하고 또는 뭐 배우자랑 또 가족들하고 또 외식도 할 수 있고 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본 3개 여정이 있으니까 가는 분이나 못 가는 분들이나 이번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. 함께 하기 원합니다. 저는 대구를 좀 들렀다가 한 군데를 또 가야 됩니다. 그건 비밀이고요. 영원히 3기로 가야 되는데 대구를 갔다가 또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정말 비밀이고요.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잠깐이라도 좀 위로받기를 원하고 지금 그 영혼도 모릅니다. 모르는데 대구 일정을 마치고 연락을 좀 취할까 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좋은 휴일 되시고 아가페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. 조금 배우자가 마음이 안 들고 또 아들이 또는 딸이 또는 부모님이 또는 외할머니가 또는 뭐 친할머니가 내 손주가 뭐 내 앞집 아줌마가 또는 회사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오늘 화해의 문자를 보내시거나 또는 손을 내미시거나 또는 차 한잔하자고 또 연락을 하시거나 그런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. 그런 발걸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그 나라를 향하는 민족 그런 성도도 아닐 뿐더러 갈 수도 없고요. 우리가 아가페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잘못된 성도니까 이쁜 성도로 주님 앞에 이쁜 성도로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.